안녕하십니까. 조수아 박사에게 듣는다. 오늘은 박사님 모시고 살면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옷, 멋진 자가용, 그리고 으리으리한 집.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얻으려고 온종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것이 귀한 것들이 맞는지 그것을 알아보려면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가져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되겠지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영자면서 거부로 지내시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편지를 남기셨나 봐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곱씹을 가치가 충분할 듯하여 소개해 드린다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요.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정말 귀한 것은 우리 몸의 건강, 생명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하네요. 이 생명에는 또 육의 생명과 영원한 영의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육의 삶 가운데서는 밥이나 먹으면 되었다, 잠이나 자면 되었다 생각하고 큰 기준을 안 둡니다. 오히려 주어진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시키는 기간이라 거기에 최고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예,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를 깨달아 정말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특히 주와 함께 할때 거기서 오는 힘, 능력, 권세가 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과 주와 대화도 안 하고 살면 그 힘을 못 받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 무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을 찾아 그것에 집중하되 주와 성령과 함께해야 거기서 오는 힘과 권세를 받아 더 의미 있고 보람찬 결과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생각하고 매일 일체되어 살지 않으면 점점 성령과 주와 멀어지고 느낌이 없어집니다. 느끼면 살아있고 느끼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군요. 전지전능하신 삼위, 주를 더 깨닫고 알아 함께 할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수아 박사님과 함께 아주 뜻깊은 시간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 값지고 귀한 삶 사실 수 있도록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